바보 아니면 전재인. 같은 MBTI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님. MBTI가 궁금해. 능력치에 따라 달라지는 MBTI는?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같은 MBTI인데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같은 MBTI면 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을까? 능력치에 따라 가장 많이 달라지는 MBTI는 어떤 유형일까?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MBTI는 선호지표로 능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신의 유형 특징에 있는 장점이라도 능력치가 낮다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형의 단점이라도 능력치가 높다면 커버할 수 있다. 칼 융은 사람은 누구나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다. 핵심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비선호하지만 잘 쓰는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선호하지만 잘못 쓰는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전에도 그러더니. MBTI 유형 특징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MBTI는 선호지표로 능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고형 T 유형은 전부 논리적인 사람일 수 있을까?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한다는 것이지, 전부 논리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님. 감정형 F 유형은 전부 공감적인 사람일 수 있을까? 가치와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지, 전부 감성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님. MBTI 선호도를 기준으로 능력치에 따라 편차가 큰 MBTI를 분석해보자. 먼저, 핵심 기능 S, N, T, F를 기준으로 분류. 인식 기능 S, N. 인식 기능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인식하는 기능. S. 오감을 통한 사실의 인식, 현재의 초점, 구체적인 경험 선호. N. 직관, 이면의 의미와 가능성, 비유적, 암시적, 아이디어 상상.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S 유형보다 이면의 의미와 가능성,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N 유형이 좀더 능력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음. 판단 기능 T, F. 판단 기능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능. T. 옳고 그름을 고려한 판단, 비평과 분석, 원칙과 규범 중시, 객관적 근거에 원인과 결과가 중요. F. 상황을 고려한 판단, 관계와 조화, 보편적인 선악 중시, 가치를 근거로 판단.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F 유형은 타인에게 잘 맞춰주는 경우가 많음.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건 그렇구나. 비평과 분석을 통해 판단하는 T 유형의 경우 지식의 양이나 분석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음. 이게 맞지? 그건 틀림. NT. 논리적으로 타당한지가 중요. 합리적, 분석과 비판. NF. 의미 있는 것인가가 중요. 이상적, 진실과 열정. 의미와 진실을 선호하는 NF보다 논리와 분석을 선호하는 NT 유형이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 기능의 방향성을 적용시켜 좀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자. J와 P의 방향성을 인식하여 E와 I로 분류함. 인식 기능 N. NI. 합리적 사고.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여 내면의 본질을 추구. NE. 발산적 사고.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다음 아이디어로 도약. NI. NJ. 한 가지 주제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비전을 찾고 대안을 찾는 합리적 사고. NE. NP. 하나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생각을 인식하는 발산적 사고. 잠깐! 이 부분은 N 완전 정복 영상을 보고 오세요. 방향성에 따른 N의 차이. 이걸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NI는 직관적으로 내면의 비전을 연결. NE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성장과 개선을 연결. 한 가지에 집중하여 본질을 추구하는 NI 유형보다 독창적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애니 유형은 능력치가 떨어질수록 전혀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판단 기능 T. T. 논증을 외부로 구현, 분석하여 실행. TI. 논증을 내면에 추구, 분석하여 논증. T. TJ. 옳고 그른 것, 효율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 결단과 이행, 목표지향적 사고. TI. TP. 옳고 그른 것, 새로운 정보 흡수. 효율적인 상황에 맞춰 처신, 적응력 있는 사고. 잠깐, 이 부분은 T 완전 정복 영상이랑 같이 보면 더 재밌어. 궁금해 시리즈 재생 목록으로 볼수 있어. TI, 내부의 논리에 집중하고 상황을 인식. TE,
외부의 논리를 적용하고 계획대로 이행. 목적을 위해 논리를 외부에 적용하여 실행으로 연결하는 TE보다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TI가 능력치가 떨어질수록 내면의 좁은 지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 보일 시스템. TI와 NE를 핵심 기능으로 선호하는 유형. 인팁, 엔팁. 비선호 기능이지만 핵심 기능으로 잘 쓰는 유형. 엔티제, 인티제. NT 유형은 내면의 논리와 지식의 양에 따라 능력치에 따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선호 기능으로 사용하는 인팁, 엔팁 유형이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내면의 논리를 기준으로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면에 아는 지식이 없다면 분석과 비평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T가 논리인, F는 멍청함, T가 객관인. T는 사고형으로 T는 곧 논리와 객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비평을 선호하는 NT가 능력치가 떨어진다면 아는 것 없이 비평을 하여 근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SI가 유의기능인 유형은 3차 과민현상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에 매몰되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음. MBTI 선호도를 적용시키면 TI, NE를 선호하는 유형일수록 능력치에 따른 차이가 클 수 있음. TI, 내면의 논리. NE, 발산적 사고. 내면의 논리를 기준으로 발산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내부에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발산적인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내면의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의 논리와 발산적 사고를 핵심 기능으로 사용하여 내면의 논리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에코챔버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어떤 유형이든 아는 것이 없거나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같은 유형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논리를 기준으로 분석적인 것을 선호하는 유형일수록 능력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능력치가 떨어진다면 유형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의 논리로 분석하는 TI는 능력치가 떨어질수록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길 수 있고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NE는 능력치가 떨어질수록 요점을 찾지 못하고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음. 같은 MBTI라고 해서 능력치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지만 MBTI는 선호 지표로 능력치를 결정짓지 않는다. ENTP라고? 근데 왜 저래? 저런 애들 때문에 ENTP가 쿨병 말기환자 소리 듣는 거임. INTP는 천재 아니면 바보임. 쟤는 바보네. 어떤 기능이든 능력치가 떨어진다면 MBTI 특징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음. 능력치가 떨어진다면 자신의 MBTI 유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TI의 선호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를 개선하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I가 능력치에 따라 편차가 큰 이유는 내면의 논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